너무 비싸요. 거의 맨하탄 수준이에요. 가격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. 집값은 아버지가 적어줄 리스트에 없어. 신혼 찌리는 이게 딱입니다. 신혼이요? 아니에요? 그럼 동거? 맞습니다, 신혼. 이 중에서 하나 고르지. 지금 자판기 커피 뽑아요? 집을 누가 이렇게 쉽게 골라요? 리스트는 대충 다 만족했잖아. 햇볕 잘 드는 남향에 5층이고 베란다 쪽 튼튼하고 자물쇠 도달면 되겠고 옆집은 남자가... 그건 됐다. 아버님이 대충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? 제대로 잘 고르라고 하셨지. 다른 데 더 가봐요. 신혼? 맞아요? 그럼 우리 둘이 동거할 생각이에요. 그렇게 말해?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당신 혼자 사는 거 티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. 그건 아버지 말씀이 옳아. 여자 혼자 사는 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. 어머, 제 여준이 아니야? 아유, 싫다 싫다 하면서도 둘이 열심히 붙어 다니네. 가만, 근데 왜 저기서 나와? 설마 둘이 집이라도 보는 거야? 아저씨, 차 좀 세워봐요, 빨리! 정말 둘이 집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? 그렇다니까요.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부동산까지 가서 확인했어요. 근데 뭐래요? 뭐래긴요. 내 짐작이 딱 맞지. 둘이 살집 보러 다닌대요. 그것도 여준이가 직접. 진짜요? 아, 진짜라니까. 남양에 자기 집 근처로. 그 집 할머니 극성에 다들 손 들었나 봐요. 하긴 그 어른이 어지간해야지. 아우, 어떡하죠, 여보? 일단 말이지, 혜림이한테는 비밀을 해요. 혜림이 충격받아요. 알았죠? 어쩌려고요? 어쩌긴요. 직접 가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어요. 못을요? 어디다 박는데요? 우리 혜림이가 아무리 여준이를 좋아해도 난 결혼도 하기 전에 과거인 남자는 싫어요. 이참에 여준이를 만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겠어요. 아니, 저 집에 좀 가볼게요. 어, 빨리 와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저기요. 저기. 네? 저기 여준이 약혼자 맞죠? 약혼자는 무슨... 아, 맞다. 정원이지, 약혼이 아니라. 아, 그래도 뭐 그게 그거죠. 일단 약혼이든 정원이든 먼저 했대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우리 혜림이도 있는데 약혼자라고 하면 안 되죠. 저기 죄송한데요. 제가 좀 바빠서. 아, 저기 미안해요, 미안해. 근데 우리도 좀 급하거든요. 여보, 일단 앉아서 얘기합시다. 저기 아가씨도 앉아요. 네, 네. 앉아, 앉아. 저기 윤희야, 여기 식혜 세 잔. 어? 정말 둘이 나갈 건가? 네? 여보,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. 그렇게 가운데 토막만 달랑 말하면 안 되지. 아니, 그러니까 저기 우리 말은, 그러니까 여준이랑 나가서 살 거냐고. 아, 그거야 당연한 얘기 아닌가? 결혼을 하면은 나가 살아야지. 누구신가요? 할아버지! 그렇게 묻는 여인은 누구이신가요? 서근아. 할아버지! 우리 딸 혜림이가 여준이한테 마음이 있다니까요. 아주 좀 이상한 조녀세. 아니 왜 유부남을 좋아해? 유부남이라뇨? 여준이 결혼했다는 얘기 금시초문인데? 어? 여준이는요, 우리 상은이 정혼자옵시다. 요즘 세상에 무슨 그까지 정혼을? 아 참. 그까지 시라니? 원장님이 말을 가보게. 이 정혼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약속인데, 결혼만큼이 중요한 약속이에요. 안 그러면 그런 걸 뭐하러 해? 저기 할아버지 진정하시고요. 저 그런 게 아니라 저... 아니 내가 좀 진정하게 생겼냐? 우리 멀쩡한 손적 사위한테 감히 그 이 이상한 여자가 꼬리를 치는 판인데. 이상한 여자라뇨? 우리 딸이 어디가 어떻다고?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? 어째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야?
아니 왜 안 들어오시라 했더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? 아이고 참 아버님 오셨으면 들어오셔야죠. 경태구 효은이도 안에 있는데요.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할멈이 보기 싫어서. 할아버지. 누군 보고 싶고요? 아니 두 사람 내가 나란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겐가? 뭐도 필요한 거라도 있는 겐가? 아니면 아니 내가 들어가려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, 저, 할아버지 아니, 네? 들어가세요. 저도 인사드려야죠. 예예예 예, 예, 아버님 제가 좀 큰 잘못을 올리겠습니다. 자자자 들어가시죠. 아이고 아버님이 얘도 정말 뭐 아닙니까? 아이고 자 들어가시자고요. 아니 아니 왜 그렇게 결혼하는 걸 싫어하나 했더니만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렇다고? 아이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.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그쪽에서 난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리고 자네는 내 손 상은이를 왜 그렇게 물을 먹이는가? 아버님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. 아 그런 거 아니라지 않습니까?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. 내가 얘기를 다 듣고 왔는데 어? 그러고 말이야 여지껏 데리고 있으면서 왜 합방을 못 시켜? 그냥 빈방에다 그냥 몰아넣고 못질이라도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. 그게 그렇게 쉬우면 영감님이 해보시든지요. 그래 봅시다 그럼. 그럼 영감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거지요? 그렇지요. 내가 아무리 면차 뭐다 못할까봐. 아이고 참 아버님. 가만히 있게.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두고 봐야겠어. 대단하다 저 어른. 우리 사돈 어른이 꼼짝도 못하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? 아니 간지가 언젠데 온 식구가 다 같이 와. 다녀왔습니다. 어이구 타이밍 진짜 죽인다. 안 그렇습니까? 자네는 어른 말씀이 우습나? 네? 아니 우리 상은이가 아무리 자네 눈에 안 차도 그렇지 멀쩡한 정혼자를 기다리게 해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? 명색이 정혼자라면은 말이야 따뜻하게 보호 못해줄 망정 어, 그 정혼자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렇게 물어보래. 무슨 말씀이신지. 무슨 말씀은 아 그 모델이란 여자 말이야 부모들까지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더구만.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이 집안에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? 혹시 해림이 해림인지 이거 이름이 뭐 달림인지 그건 나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뭘 말씀이신지. 오호, 아니 이 사람 답답한가 보게. 아니 전에 지금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?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를. 결혼 말이야. 결혼. 얼른 안 해. 할아버지. 사랑할 줄은 몰랐어. 내가 변할 줄.